네, 오늘 지금 메이플스토리 이그니션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그너스 기사단 리마스터 업데이트 소식을 저희가 쭉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잘 쉬고 오셨죠? 올라오는 동안 여러분들끼리 그 대화 나누는 것도 쭉 한번 지켜보면서 뭐랄까요, 화기애애한 채팅창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익스트림 업데이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익스트림이란 키워드 안에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업데이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스 익스트림 모드,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 익스트림 필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 세 가지 내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먼저 보스 익스트림 모드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보스 익스트림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스란 사실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서 용사님들에게 항상 새로운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스가 난이도 차이가 너무 크거나 좀 이제 도전 욕구를 자극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기존의 이제 중간 단계의 보스들을 좀 추가를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드리는 그런 보스 난이도 분화 작업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그런 중간 단계 예, 좀 저희가 주목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최상위 용사님들에게 그런 도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익스트림 모드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될 검은 마법사 세렌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될 예정인데 사실 이미 검은 마법사와 세렌을 솔플로도 사실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용사님들에게 좀 새로운 도전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검은 마법사와 세렌에다가 익스트림 모드를 새롭게 추가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최상위 용사님들을 위한 도전 목표로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하드 세렌보다도 더 높은 난이도의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혼자서 검은 마법사와 세렌을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신 용사님들에게 아마 새로운 도전 목표로 동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목표 때문에라도 이렇게 뭔가 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메이플 영상 그 제가 어젠가 그젠가 또 봤었는데 검은 마법사님이 10분을 못 버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용사님들이 강력해지신 만큼 강력한 보스의 등장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용사님들의 보스 클리어 기록을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용사님들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도전 목표를 가지실 수 있도록 익스트림 모드를 추가하거나 보스 난이도 분화를 통해 꾸준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보스 모드 추가에 더불어서 이제 지난번에 추가되었던 노멀 지닐라, 노멀 세레는 이제 격파 통계를 살펴볼 때 예. 좀 의도한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제 뭐 HP와 패턴 등을 좀 추가로 조정을 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아,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섬세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보스만 해도 이렇게 익스트림한 그 변화들이 있는데 그러면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번 라이브 토크에서 사실 나왔던 내용이죠. 많은 용사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아르카나 이후에 몬스터 파크 지역이 새롭게 확장이 되고 또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사실 지난 그 라이브 토크 때도 이 몬스터 파크 확장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네 군데가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모라스부터 문브리지까지 총 네 군데가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좀 많이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레벨 분포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것도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몬스터파크 이제 모라스부터 에스페라, 셀라스, 문브리지까지 그냥 시원하게 네 개를 한 번에 여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문브리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반응들이 막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 오 이러면서 오.
어? 여기까지?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몬스터파크의 확장은 용사님들이 한창 시원한 성장을 즐기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이게 호응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오! 막 시원하다! 그래 이거야! 막 그럴 때 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몬스터파크 익스트림 재개장 소식도 있네요. 네, 몬스터파크 익스트림이 아주 오랜만에 재개장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이 몬스터파크 익스트림은 260레벨 이상 용사님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는 파티플레이형 컨텐츠가 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 파티플레이에 대한 요청도 지난 라이브톡 이후에 저희가 꾸준히 확인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플레이 경험을 다 파티플레이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단기간 하루에 조금씩 플레이하는 몬스터파크에서는 이제 파티 플레이 경험을 좀 제공을 해서 파티원들과 함께 사냥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이제 효율적으로 파티를 잘 구성했을 때에 보다 많은 경험치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취할 예정이라서요. 네,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토크 때 의견이 이제 파티 사냥 추억을 좀 느끼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아, 이 파티 사냥 그리워하셨던 용사님들 특히 260레벨 이상 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문브리지까지 확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계셨는데 아, 그 이상의 용사님들 260레벨 이상의 용사님들은 분명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이 일회 컨텐츠도 추가가 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익스트림 필드입니다. 아, 요거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발표나 그런 데서 가끔씩 다이나믹 필드라는 용어로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 메이플 스토리는 사실 사냥이 아주 게임의 기본적인 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 저희가 좀 한동안 좀 변경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한번 익스트림 필드라는 이름으로 한번 몇 가지 사항들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필드 사냥에 대한 쾌적성을 올렸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요게 네. 아, 돌발 미션 삭제와 이제 룬 개편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돌발 미션 삭제와 룬 개편입니다. 일단 돌발 미션의 원래 기획 의도는 말 그대로 이제 돌발적으로 어떤 예상 외에 미션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이런 기획 의도로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내가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이 뜨면은 진행을 하고 아니면은 포기를 하는 좀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 좀 의도했던 내용이 아닌 내용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돌발 미션을 삭제를 하고 돌발 미션에서 제공하던 어떤 경험치 보상 같은 것들은 다른 필드 사냥 개편을 통해서 좀 더 네, 통합을 시켜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룬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거의 뭐 효용을 볼 수 없었던 신속의 룬은 이번에 제거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좀 상대적으로 효율이 좀 낮았던 정화의 룬과 광선의 룬은 좀 개선 작업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의도한 어떤 사냥 보조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네,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그 부분들 자체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쾌적하고 즐거운 사냥 경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개선 사항의 부분까지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다음은 네. 귀여운 폴로와 프리토 현상금 사냥꾼 포탈과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현상금 사냥꾼 포탈이 4번 열릴 때마다 한 번씩 확정적으로 매우 대량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좀 강화된 버전의 현상금 사냥꾼 포탈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경험치 효율만 놓고 보자면 스토밍이 제일 효율이 좋은 상태인데 그것보다도 예. 더 높은 효율을 내는 컨텐츠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드 사냥에서 꽤 주기적으로 경험치 획득량이 확 증가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리드미컬한 그런 사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스토밍이 좀 많이 열렸다고 아는 나한테 오늘 원경이 좀 좋은 거 주신 것 같아 뭐 이렇게 올렸던 그 블로그도 좀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이런 식의 그 변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난번에 그 프리드 보물 받기가 이제 삭제된다고 했었을 때 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 기억도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금 사냥꾼이 포탈 자체의 효율성 개선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은 부분이라고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또 개선을 해주셨을까요? 네, 다음은 불꽃 늑대와 관련된 개선 사항인데요. 네. 레벨 구간을 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구간 정도로 아마 분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원래 불꽃 늑대는 사실 사냥 중간중간에 좀 다른 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잡는 이런 경험을 드리고자 의도된 보스인데 현재는 사실 이게 보스 몬스터가 한 종류다 보니까 뭐 버닝월드 같이 새로 시작하는 용사님들이 많은 곳에서는
천치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리거나 뭐 안 잡히는 경우도 자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제 스펙이 이제 충분하신 용사님들께서는 되게 손쉽게 이제 물권 늑대를 처치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의도했던 뭔가 함께 보스 몬스터를 잡는 이런 경험을 좀 드리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꽃 늑대 레벨 구간을 좀 이번에 분리를 해서 용사님들의 각각의 레벨에 맞는 좀 불꽃 늑대를 만나볼 수 있게 해서 좀 비슷한 수준의 용사님들이 함께 불꽃 늑대를 퇴치하는 그런 저희가 의도했던 경험도 드리고 그와 맞춰서 이제 각 레벨에 맞는 좀 적합한 보상도 좀 함께 개편을 해볼 예정입니다. 중간에 만나면 이게 그 메이플 그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늑대 한 방에 딱 녹이시고 싹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후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너무 민망하다 막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 함께하는 그런 느낌들이 아 좀 더 강간됐다 이런 언급을 좀 해주셨네요. 그리고 엘리트 보스도 개편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엘리트 보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제 의도는 주기적으로 강력한 몬스터가 필드에 등장을 하고 그 사실을 이제 주위의 다른 유저들에게 알려서 여러 유저가 한 곳에 모여서 몬스터를 퇴치하는 네,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컨텐츠인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좀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사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가 좀 잘 동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140레벨 이상에만 등장하게 저희가 수정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좀 스펙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혼자서 퇴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사냥터를 이탈해야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동작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스펙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제 필드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좀 사냥의 흐름을 오히려 좀 방해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익스트림 필드 개편을 통해서 엘리트 보스를 좀 강력한 엘리트 몬스터 수준 정도로 좀 HP를 좀 조정을 해서 대부분의 용사님들께서 혼자서도 처치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고 뭐 등장 시 이제 몬스터를 삭제한다거나 뭐 주위에 알림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보조적인 기능들은 이번에 다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 요거 내용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네. 네, 요 그림들이 나와 있었죠. 예. 그랜디스 엘리트 보스 추가라고 있는데 이제 스토리상으로 사실 검마법사 이후에 전개되는 그랜디스에서는 엘리트 보스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트 보스가 검마법사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검마 사후에 등장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랜디스의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각 필드에 어울리는 좀 신규 몬스터를 제작을 해서 엘리트 보스로 등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란디스 지역에서도 사냥하실 때 엘리트 보스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엘리트 보스 개편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특히나 이게 혼자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냥이라는 게 또 리듬인데 그 리듬에 대해서 좀 약간 끊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익스트림월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아직도 소개해드릴 내용이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그 지역으로 지금부터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천공의 섬으로 용사님들을 초대합니다. 아, 딱 오디움 보니까 어떤 곳인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 많은 분들께서 예측을 뭐 잔뜩 하시면서 이 오디움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아, 이 신규 지역 오디움 과연 어떤 영역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 많은 분께서 채팅으로 이런 글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디움 오디라고 일단 환상적인 공간을 한번 만나봤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하는 신규 지역이라서 지켜보시는 분들 역시 이 새로운 이 컨셉 자체에 대한 멋진 이 컨셉에 대해서 좀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일단
새로운 스토리를 앞으로 추가할 때는 좀 지난 스토리와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 이거를 좀 더 중요하게 신경을 쓰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오디움은 지난 카로테와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룰 지역입니다. 이제 카로테의 끝부분에서 작게 오디움의 밑부분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디움은 275레벨 이상의 용사님들부터 입장 가능한 최상위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규 사냥터도 함께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그런 지역인데 이 영상에도 근데 아까 좀 보다 보니까 신규 지역도 추가됐습니다만 함께 좀 추가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호텔 아르크스 지역까지 어센틱 심볼 만렙을 달성한 용사님들이 늘어나고 계신 만큼 오디움 지역에 새로운 어센틱 심볼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새로운 심볼이나 사냥터 스토리 뭐 이렇게 오디움 업데이트에 관련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뭐 스포를 걱정하시나요? 너무 관련된 내용을 말씀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해주셔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만 더 저희가 맨날 그 토론하는 그 페이지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좀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이거? 네, 네. 예스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좀 스포의 성격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간단하게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디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힘을 잃은 이제 대적자인 주인공이 자신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실마리를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움에서 이제 용사님들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위쪽 영감들하고 얽혀 있다는 내용이 카로테에서 밝혀졌죠. 그런 만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태을 선인의 등장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태을 선인뿐만 아니라고 뒤에 수줍게 얼굴을 비추고 있는 우리 카링이나 앵글러 컴퍼니도 카로테에서 이미 다뤄졌기 때문에 세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인물들과 세력들이 오디움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이제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디움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서 서로서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새로운 사건들도 있고 할 예정이니까요.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앞으로 그랜디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하고 좀 더 쉽고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글러 그 동생분 거기서 이제 만나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위쪽 영감 얘기 말씀도 해주셨고 태일선이 어느 정도 굉장히 기대감 가득 찬 이름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이야기 역시 이제 뭐 지난 카로테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또 신경을 특별히 좀 많이 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먼 미래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설정들도 좀 이번에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의 배경과 뭐 성격, 목표가 다른 여러 인물들이 좀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니까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디움 업데이트도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업데이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대 한번 바꿔야겠네요. 이 색깔로. 그렇죠.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훈훈한 분위기로 좀 바뀌었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메이플 월드 곳곳을 개선해 나가는 바로 이 본본 프로젝트가 다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라이브 토크 때 말씀해 주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훈훈한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식부터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테네브리스 그란디스 지역의 1일 퀘스트 경험치 보상이 추가가 되네요. 네, 테네브리스 지역은 이제 아켄 심볼이 없어서 많은 용사님들이 1일 퀘스트를 잘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테네브리스 지역의 1일 퀘스트를 수행하시면 경험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서 레벨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란디스 지역 1일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어센틱 심볼뿐만 아니라 경험치 보상도 이제 이번에 추가를 해두어서 네, 레벨업 난이도가 대폭 낮아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내용에 대한 기쁨과 플러스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름인데 봄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항상 봄이다. 막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계절 내내 저희의 마음은 용사님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봄입니다. 네. 항상 봄이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 아니에요. 봄에 찍은 거 아니라고 라이브예요. 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다음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의자 개선이에요. 의자 개선. 이게 사실 이렇게 레어한 예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채팅도 하고 뭐 캐릭터도 자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게 치장 쪽에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라이브 토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뭐 특정 조건에서만 획득 가능한 뭐 레벨 의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무릉 랭킹 의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교환 불가였던 의자들을 대부분 월드 내 교환 가능으로 좀 이번에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예. 뭐 요구도 많았던 만큼 많은 용사님들께서 또 의자 컬렉션하기도 수월해질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바꾼 거 개수 세하려 보니까 대략 한 6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야. 네. 네. 그 부분 중에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앰버서더시죠. 그러니까 블랙핑크 지수님이 그 헤네시스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그 캐릭터를 좀 뽑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안드로이드 믹스 염색 렌즈. 아, 요거 믹스 렌즈 기능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라이브 토크 때 나오는데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됐네요. 네, 이번에 특히나 코디의 진심이신 용사님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용사님이 캐릭터와 딱 어울리게 딱 맞게 코디된 안드로이드들과 함께 이제 서 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사실 그 코디의 굉장히 진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간의 그 색깔 어긋나는 것도 용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약간 양말하고 막 머리띠 맞추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했었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네. 네, 깔맞춤도 중요하고 네. 나와 안드로이드와의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정말 코디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세심하게 신경 못 써드렸던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빠르게 저희가 개발을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층 더 디테일한 코디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선사항도 한번 만나볼까요? 요거예요. 아, 플래그레이스 허들 완화. 네, 플래그레이스는 요것도 지난번 라이브 토크 때 약속드렸던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플래그레이스 허들을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입장 제한 조건에서 주간 미션 1포인트를 삭제하고 레벨 범위 몬스터 1000마리로 좀 변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요청 주셨던 입장 제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시간에 제약 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뭐 혼자서 혹은 길드원들끼리 모여서 좀 간편하게 도전하실 수 있게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의견 주신 용사님들 많으셨었습니다. 기억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이제 꿀 단어가 나오네요. 꿀 단어가 슉 올라오면서 기뻐하실 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 변화된 상황들도 빠르게 볼까요? 보스 바인드 정보 표시, 그러니까 UI, 보스 UI가 좀 개선이 됐군요. 네, 이것도 이제 라이브 토크 때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서 보여지는 좀 정보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버프라거나 디버프라거나 몬스터에게 걸려있는 여러 가지 효과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딱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인드 저항 시간 정보라도 먼저 좀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업데이트에 좀 선제적으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전투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계속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실하게 이 부분은 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말고도 또 하나의 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옥션 UI 관련된 부분도 변화가 있네요.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용사님들이 이제 아이디어 주신 부분인데요. 맞아요. 네. 장비를 제외한 아이템을 등록할 때 현재 등록 최저가와 7일 평균 거래가를 금액이 얼마인지 표기해드려서 이 아이템을 얼마에 등록해야 적절한지 좀 더 빠르게 바로 알아보실 수 있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게 일일이 검색하고 판매 가격 정하고 이런 것도 사실 좀 귀찮은 느낌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등록할 때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굉장히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반응이 갑자기 엄청나게 또 좋은 글이 올라오고 많이 불편했거든요 이게. 예, 다행히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주고 계시니까요.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엄청나네요. 네, 용사님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을 열심히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튜토리얼 스토리를 스킵하면 저희가 1레벨인 상태로 리스한구 보내서 이제 오랜만에 달팽이 사냥을 해야 했다는 용사님들의 저희가 후기를 이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 모험가 튜토리얼 스토리를 스킵하면 바로 10레벨이 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모험가 직업군 차수에 맞는 기본 무기를 바로 지급하고 2차 전직할 때 선택지의 최종 직업이 무엇이 되는지 안내를 보강하는 등 뭐 작은 부분이지만 용사님들에게 좀 불편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니온 육성을 하시면서 다수의 캐릭터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캐릭터 선택창에서 레벨순, 직업순, 닉네임순 등으로 캐릭터를 자동 정렬할 수 있게 개선한 등 여러 편의성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의성 부분은 특히나 용사님들의 의견을 적용해 개선했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용사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바라시겠습니다만 기존에 내가 즐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반영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본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느낌이 진짜 잘 들어가지고 이 채팅만큼이나 정말 훈훈한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댓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즐거운 분위기잖아요. 이런 즐거운 분위기 이어가지고 올 여름 이벤트를 이어서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이벤트. 그러니까 휴양지 느낌 확 나는 그런 곳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네. 이번 여름은 이그니션 불꽃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부터 신나는 음악까지 즐거운 여름 휴양지로 용사님들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하늘에 터진 불꽃 딱 이런 느낌 보면은 정말 화려한 축제에 내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만 화려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받는 혜택도 이게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여름도 물론 풍성한 혜택들도 함께 잘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그니션 불꽃 축제 어떤 내용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사냥을 하거나 1쾌를 하거나 보스 격파하거나 미니게임 참여하는 등 용사님이 하시고 싶은 거 하면서 플레이를 즐기면 자연스럽게 미션을 클리어하고 코인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토크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주일에 9개 도장이 아니라 7개의 도장을 찍으면 완성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7개 도장을 모으실 때마다 성장의 비약 선택권, 선택 심볼 교환권, 경코잼 극성비, 이벤트링 세트 교환권, 그 다음에 뽀송 스킨 교환권, 카르마 유니크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 등 풍성한 아이템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극성비가 두 번 포함되게 됩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채팅창에 나왔던 글 중에 하나가 막 저희 앞에 그 테이블에 꽂혀 있는 거 저 극성비 아니냐고 막 계속해서 네. 얘기를 진짜 아니 이거 극성비 꽂혀 있는 거라고 네. 막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개 꽂혀 있는 거 혹시 두 개 아니냐고 예상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예리하시다. 어쨌든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강력한 아이템 혜택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매주 풍성한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 보면 테이블이 두 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총 네 개가 되겠죠. 네, 그러네요. 이그니션 패스를 구매하시면 이제 보상을 두 배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성비가 네 개가 되겠죠. 그러네요. 네, 이번에 이제 패스는 이제 두 배로 받아가실 수 있고 이제 아이템 가치 고려해서 39,800 메이플 포인트로 패스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야, 이거 예리하네. 이게 다 세팅이었구나. 이 극성비 되게. 네, 저희 다 설계한 내용들입니다. 네.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극성비 네 개면 좋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많이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네, 저희가 많은 용사님들이 250레벨 이상에 이제 도달하시기도 했고 도달했으면 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검은 마법사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 무대가 되는 그란디스 지역까지 더 많은 용사님들이 도달하실 수 있도록 좀 성장 지원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극성비를 조금 더 많이 푸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벤트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이제 코인샵과 메소샵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물론 이번에도 코인샵, 뭐 보스코인샵, 메소샵 등에서 용사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늘 저희가 필수적으로 용사님들께서 구매하시는 뭐 경코잼이라거나 스타포스 강화 주문서라거나 뭐 이벤트 레전드리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들 외에도 용사님께서 원하셨던 많은 내용 아이템들이 이제 매도샵이나 이런 곳에 배치가 잘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지난 라이브 토크 때 이제 어스틱 심볼 획득 난이도를 차츰 완화해 가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이그니션 코인샵부터는 어센틱 심볼 가격이 150코인으로 낮아집니다. 네, 어센틱 심볼 구매를 하시고 나서 남은 코인으로 이제 필요한 다른 물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용사님들께 그 약속드렸던 그 내용들, 아, 그게 이제 하나씩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어서 좀 어떤 부분들까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 협동하는 재미와 경험치 보상을 얻으실 수 있는 미니게임도 이번에 추가가 됩니다. 야! 네, 용사님들께서 특히 재밌게 하셨던 스타브릿지와 퍼즐 마스터, 그리고 이 두 개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새롭게 네. 틀린 그림 찾기 다 아시는 게임이죠. 이것도 신규로 이제 저희가 제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까 전에 그 내용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옛날에 그 벚꽃인가? 그거 완전 너무 어렵던데. 그래서 저거 막 족보 보고 막 쫓아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마음을 무게서 이게 미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던 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경험치들이 많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네. 부분들도 이제 아마 이 아케이드 페스티벌 즐기실 것 같은데, 사실 미니 게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네, 싸전 댓글, 싸전기 네. 싸전기 댓글에 많이 나왔었죠. 예, 네. 이게 싸전기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싸전기도 당연히 나와야죠. 아, 그래요? 네, 협동하면서 즐기는 미니게임 말고 경쟁하는 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싸워라 전설의 기한도 나오고, 그 작년에 이제 처음 나왔던 이제 창공의 심판자. 아, 뿅망치! 네, 네. 뿅망치로 이제 날려버리고 하는 이제 창공의 심판자도 이번에 이제 용사님들에게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싸전기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지수님이 이제 코디해 주셨던 원키탈, 네, 그거 사실 저 얻어서 들고 있던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용사님들도 즐겁게 플레이해 주시면서 네, 싸전기 하면서 아바타 탈들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키탈을 알겠습니다. 참 느낌이 남다르네요. 아, 특히 그 싸전기에 대한 그 진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지금 뿅망치 관련된 부분도 많았어요. 그때 제 주변에도 그게 그 올림픽 기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걸 살짝 놓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혹시 놓치신 분 계시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내용은 그렇죠,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때 계속 이어지는데, 아, 폭죽만큼 아주 기분 좋게 팡팡 뭐가 좀 축제 같은 게 혜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름 축제면 당연히 폭죽만큼 네, 팡팡 터지는 혜택을 드리고 싶었고요.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도 지난 겨울에 이어서 이번에도 2주마다 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떤 혜택인지는 이제 용사님들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데스티니 때 한번 네, 그거를 겪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네. 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정도 딱딱딱딱딱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 6월 19일 익스트림 레벨업 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경험치 3배 혜택이고요. 아유. 7월 3일 뿌띠펫 타임 때는 기본 보상으로 솜사탕 핑크빈 30일 네, 자석팩 기능 있는 네, 솜사탕 핑크빈 30일과 이그니션 코인이 기본 보상으로 제공되고요. 당첨 보상으로 1기에서 3기 중 자석팩이 나오는 1기에서 3기 중 자석팩이 랜덤하게 받을 수도 있는, 당첨으로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오. 그리고 7월 17일 미라클 타임. 네,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신 이제 잠재 능력 등급 승급 확률이 두 배가 적용되는 네, 그런 이벤트고요. 예. 샤이닝 스타포스 타임. 네, 이것도 지난번에 해보셨죠? 네, 50, 15 단계에서 100% 성공하게 되고 강화 비용 30% 할인 혜택 두 가지가 한 번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4일에는 레이디 블레어의 코디 타입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보상으로 마르킹하고 이그니션 코인을 드리고요. 당첨 보상으로는 마스터랍의 의상 세트 선택권과 무기 교환권을 네, 획득하실 수 있는 네,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인 8월 28일 로드 블레이의 헤어 타임에서는 기본 보상으로 커스텀 믹스 염색 쿠폰과 이그니션 코인이 제공이 되고요. 당첨 보상으로는 1기에서 12기 중 마스터 라벨 헤어 선택권 마스터 라벨 헤어가 네, 헤어를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네, 당첨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 네, 좀 어렵네요. 네, 길게 나오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프티팻 코디 헤어타임은 한 시간마다 이번에는 최대 네 번까지. 지난번은 다섯 번 했었는데 이번에 네 번까지 이제 팻 코디 헤어 상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빡빡하게 6월 19일부터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 미리미리 언제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인지 알고. 아, 여름 휴가 어디서 보내셔야 되는지 알겠죠? 메이플 월드에서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 일정까지 제가 쭉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빠지면 또 섭섭하죠? 그렇죠. 버닝 월드.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버닝 월드인데요. 버닝 월드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 버전에서는 하나의 캐릭터가 버닝을 끝내면 그다음 메가 버닝 캐릭터를 좀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꼬리 물기식이다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네.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냥 심플하게 예전처럼 메가버닝 캐릭터를 3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했고 아~ 이제 그 지원해서 제공되던 뭐 파워 엘릭서나 주문의 흔적 이런 것들은 이번에 그냥 네, 상시 제공하는 기본 보상으로 좀 변경해 보았습니다. 야. 그리고 버닝 월드 스텝업 미션이랑 보상도 조금 개선을 해 보았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버닝 월드 버프 그 월드 전용 버프 스킬도 좀 강화를 해 보았어요. 이제 HP랑 MP가 기본적으로 좀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고 올 스탯도 한 50 정도 이번에 좀 추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온이 없는 상태에서 육성해야 되는 버닝 월드에서 보다 수월하게 캐릭터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새롭게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하는 용사님들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기 위해서 돌아오신 용사님들께서 이곳 버닝 월드에서 보다 수월하게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쭉 한번 얘기했는데 쉴 틈 없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름 이벤트 하면 뭐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안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가 쇼케이스에서 버닝 이벤트 얘기 안 했다가 한번 또 호되게 혼났었었거든요. 버닝 이벤트 네 소개해 드려야죠. 네. 그렇죠. 이번엔 그래서 특별히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많은 분들께서 저랑 똑같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채팅창의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이 내용 250레벨까지 1 플러스 2 레벨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혜택들을 말씀드렸는데 하이퍼 버닝 딱 뜨니까 지금 뭐 내용이 그냥 확 올라오네요. 네, 아 이거 서프라이즈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또 왔네요 그게. 네, 또 와버렸네요. 네. 저희가 이제 검은 마법사를 넘어서 메인 무대가 250레벨 이후 지역인 그란디스로 확장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예. 사실 좀 더 많은 용사님들께서 250레벨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롭게 추가될 하이퍼 버닝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용사님들은 신규 캐릭터를 이제 하이퍼 버닝 캐릭터로 지정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키우고 있던 캐릭터들 250이 안 되는 레벨의 캐릭터들도 하이퍼 버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레벨 이상의 캐릭터라면 하이퍼 버닝 캐릭터로 이번에 지정할 수 있게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신규 캐릭터건 아니면 기존에 키우고 있던 250레벨 이하의 캐릭터건 원하시는 캐릭터를 선택하셔서 하이퍼 버닝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숫자가 막 뚫리는 거를 지켜보시면서 이렇게까지 쭉쭉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걸 알면서도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게 뭐 사실 뭐 지금 극성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기존 캐릭터한테 극성비 주고 하이퍼버닝은 뭐 새로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뭐 채팅창의 반응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시지만은 뭐 스트리머나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해 줄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까 아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용사님들이 이득을 많이 보셨으면 해서 풍성한 혜택을 이제 올여름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퍼버닝 같은 경우에도 기존 테라버닝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퍼버닝 지정하면 뭐 극성비든 이제 뭐 익성비든 이제 그런 성장 비약 종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존 캐릭터의 하이퍼버닝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뭐 극성비나 이제 성장의 비약을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성장의 비약을 이제 기존 캐릭터에 쓰고 뭐 하이퍼버닝을 이제 신규 캐릭터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캐를 하이퍼버닝 지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랄까요? 저 위쪽 레벨이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극성비나 하이퍼버닝처럼 이벤트적으로 레벨을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드린 것 외에도 이제 뭐 몬스터파크 확장이라거나 뭐 테네브리스 그란디스 지역에 일일 퀘스트 경험치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몬스터파크 익스트림을 재개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사실 용사님들께서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데이트들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하이퍼버닝이 그것에 가장 아마 선두주자가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시작해서 용사님들께서 보다 즐겁게 성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하이퍼버닝에 대해서 즐거운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그니션 업데이트를 저희가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풍선 업데이트 그리고 혜택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그니션 업데이트 일정 어떤 식으로 되는지 쭉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그너스 리마스터가 6월 30일에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익스트림은 7월 28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눈을 뜬 실험실 오디움은 8월 25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한눈에 이 얼음 업데이트를 쭉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싹 당장 오늘 테스트 월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쇼케이스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테스트 월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쇼케이스 끝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그너스 리마스터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하셔서 테스트 해보시고 이제 피드백 전달 주시면은 저희가 또 6월 23일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들 반영해서 한 번 더 고치고 6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용사님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6월 16일부터는 이제 미리 이그니션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그니션 워밍업 이벤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성장의 비약 선택권부터 마네킹, 매생 역전 상자, 포송 스킨 교환권까지 풍성하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이그니션 워밍업 이벤트부터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바로 시그너스 리마스터, 앞서 말씀드린 각종 개선사항에 적용되는 본본 프로젝트, 이그니션 불꽃축제, 버닝월드, 하이퍼머닝 이렇게 풍성한 업데이트 이벤트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쭉쭉 익스트림 있고 오디움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용사님들의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은 게 있는데 안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끝이 아니죠? 네,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를 사랑해 주시는 용사님들 위해 제휴나 굿즈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먼저 GS25와 메이플 스토리 빵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사실 며칠 전에 일단 뭐 기사가 되게 싸게 났어요. 메이플 빵 출시 넥슨 조만간 공식 발표를 기사 저도 봤었고요. 이게 그 어떤 분들은 봤더니 용사님이 식품 인허가 정보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빵이 제품 허가를 받았다 막 이런 것까지 찾아주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그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실물이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실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예. 네, 오늘 그냥 시원하게 아예 실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총 다섯 가지 종류의 빵이 있고, 이거는 핑크빈. 네. 이렇게 보이시려나? 슬라임. 그다음에 도래정령. 그리고 예티도 있고요. 그 마지막에 주황버섯의 팬케이크,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아까 낮에 네 비하인드 영상 찍으면서 미리 먹어봤거든요. 네. 맛있습니다. 네. 어. 나중에 비하인드 영상에서 먹방 영상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미 그 드셔보셨군요. 아, 저는 사실 오늘 실물을 좀 처음 봐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빵 좋아하는 제가 이제 빵도 중에 한 명이라서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이플 크림이 듬뿍 들어간 촉촉한 크림 샌드. 어떻게 이 글을 읽고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초코를 막 찾으시는데 초코 패스츄리가 있어요. 네, 요거 있잖아요. 그거 도래정령. 초코 패스츄리가 초코 크림. 네. 요거 있어요. 요거 있어요. 네. 도래정령의 패스츄리 가지고 달콤한 초코 슈크림을 품은 24겹이래 패스츄리가. 24겹 패스츄리가 있어요. 달콤 초코. 어, 요거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 빵도 맛있는데 안에 스티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요거. 네. 요거는 뭐 한번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거도 한번 네, 뜯어보시죠. 아,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어, 아, 근본이 오셨네요. 핑크빈입니다. 와. 어, 이렇게. 아, 이 빵바닥에 메이플 스토리에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좀 수집하는 게 재미도 분명히 좀 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좀 핑크빈을 봤네요. 네. 네, 지금 벌써 무슨 스티커가 들어있는지 추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사실 총 80종이 이제 저희가 80종을 제작을 했고, 네, 오늘 몇 종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뭐 루시안, 데미안, 오르카 이런 이제 군단장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고, 네, 이렇게. 아니 그게 들어있다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세종 루시안 데미안 오르카. 오, 가까이 봐야지. 네. 오, 이쁘다. 이거 이쁘다. 아, 손 모양 이상하다.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황버섯 핑크빈 같은 네 몬스터들도 있고요. 네. 핑크빈 아까 보여드렸고, 그리고 네 희귀한 띠부실로 준비한 게 두 종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 종이 희귀한 띠부실입니다. 검은 마법사고 한 분은 요정원키입니다. 네. 아, 네. 아주 인상 깊은 두 분이 안쪽에 계셨네요. 어. 스티커만 이렇게 딱 봐도 많은 분들께서 어유 야 이거 종이 맞네 뭐 아 이런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화면을 보면 스티커 말고도 주시는 게 되게 많은데요? 이거, 네, 네. 메이플 스토리 이제 빵 런칭 기념으로 해서 GS25와 함께 런칭 이벤트도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스티커 외에 이제 빵 하나를 이제 구입하실 때마다 나만의 냉장고 앱에 이벤트 참여하시면 스탬프를 한 장씩 얻을 수 있고요. 오. 스탬프 세 장을 모으면 메이플 몬스터 티켓 한 장 쿠폰을 이제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캐시샵에 입력하시면 이제 저희 메이플 몬스터 티켓 한 개를 이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저기 보이시는 빵크빈 모자나 이제 의자 그리고 블루마린 유니폼 세트로 교환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랜덤 아니고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플 몬스터 티켓 10장을 사용하시면 이제 그 교환권 10장을 사용하시면 블루마린 이제 유니폼 세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오, 예. 네, 5장이면 이제 의자 한 장이면 빵크빈 모자 이렇게 획득하실 수 있고, 스탬프를 20장 모으시면 핑크빈 피규어 세트도 이제 선착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걸요? 네. 저것도 이제 선착순이니까 저거는 이제 좀 빠르게 소진될 수 있고요. 아, 이거는 좀 파이팅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이거 빵도 먹는 것도 좋은데 스티커도 모으는데 이 아이템까지 받는 거. 이거는 사실은 뭐 줄을 쓰겠네요, 저도요. 자연스럽게 가서 사겠네요, 저도. 네,
맛있게 드시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시는 것처럼 메이플 스토리 빵을 예상도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제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7월과 8월에는 각각 살빙하고 이제 더벤티 제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이제 식음료 브랜드와 함께 협업해서 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메이플 월드 밖에서도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들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은 용사님들께서 메이플 스토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 캐릭터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좀 알고 있는데 메이플 월드 바깥에서도 직접 만나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이런 제휴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게 이 제휴 같은 경우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진행 일정이 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빠르게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그 뭐 또 있네. 심포니 오브 메이플 스토리. 그렇죠. 이거 전국 투어 공연이 시작이 되네요. 네. 전국 투어 공연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네. 네, 7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7월에 네, 부산과 이제 서울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해서 인천, 그다음에 대구 그리고 익산 그리고 여수에서도 진행이 되고 연말까지 해서 네, 전국 투어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이게 사실 전국 투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역시 그 여러분들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갖게 됐습니다. 실장님은 약간 그 아까 전에 그 뭐야 스티커에서 본인이 없어가지고 약간 섭섭해하시죠? 아 저요? 아 저는 뭐 아직 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전 들어가고 싶던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메이플 월드 안과 밖에 모두에서 여러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 우리 지역도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막 이런 얘기도 쭉 올라왔는데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거든요. 근데 이제 몸무게를 재봤는데 제가 5년간 최저 몸무게가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좀 살을 좀 빼고 싶긴 했거든요. 네. 최저 몸무게가 나와가지고 아 이게 누가 도움을 줬길래 이렇게 됐나라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요. 많은 용사님들께서 오늘 이그네션 앞두고 저한테 많은 글들을 보내주셨어요. 굶어라. 너의 건강보단 이그니션이 우선이다. 아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지켜봤었고 아까 전에 봐봐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크림샌드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까고 안 먹었어요. 지금 드시면 되겠네요. 안 네.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이 단어를 해야 되니까. 배가 고파요. 너무 길었어. 4시 반이 넘어갔는데 배가 너무나 고파. 네, 배가 고플 시간이죠. 네. 네, 오늘은 네 배가 고플 때 어떻게 이제 쿠폰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선택 심볼 교환권부터 먼저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네, 심볼이 이제 좀 시급하기 때문에 심볼 교환권부터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요, 네. 서세분이 반다. 분위기가 나오네요. 이제. 네. 아,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 느리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하나씩 더 주면서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 지금 내가 너무 굶었어요 제가. 아, 네, 너무 배고파서 그래, 진짜. 한 방에 배부르게 극성비 가고 할까요? 아니 뭐 그것도 좋긴 한데 네. 아니 뭐 이게 같이 이게 그 뭐 스테이크가 있으면 옆에 이제 곁들이도 있어야 네. 이제 같이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도 중요하지만 같이 나오는 애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니쉬가 필요한 거죠. 아 너무 중요하죠. 네. 아 근데 가니쉬가 많으면 또 고기로 배를 채워야 되는데 또 아니. 야채로 배를 채우면 또 이게 아니 네.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그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좀 뭐 더 주세요. 고기 말고도 이제 뭐 이게 딱 옆에 네, 그런 거는 이제 마네킹이 있죠. 저희. 아, 네. 고기 잘 들어간다. 아, 네. 이게 또 이게 뭐 이렇게 딱 나오네요. 이런 게 나오네요. 네, 마네킹 한 개 그리고 뭐가 더 저희 쇼케이스 시작 전부터 극성비를 달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가 하이퍼버닝이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하이퍼버닝이 추가되고 이제 6월 30일 전까지 이제 사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250을 빠르게 찍어야지 손해를 안 보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일단 극성비 하나 드려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 극성비랑 이 극성비가 다르더라고요. 네, 극성비 네, 하나 달라요.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뭘 드리면 좋을까? 아직도 좀 뭔가 다 이게 살짝 몰랑말랑 하는 것 같은데, 아 약간 그죠? 남은 건 아니죠? 이게 뭔가 이게 딱딱 오는데 지금 올라온다. 의견들이 올라온다.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 못 읽겠어요. 너무 빠르긴 한데 경코잼? 아, 경코잼 맞다. 매번 경코잼 주다가 안 드렸구나. 네, 경코잼 한 개. 아이. 네. 그럼 좀 더 의견, 좀 더 의견. 의견 나온다. 의견이 좀 살짝 나오네요. 아 너무 빨라서 못 읽겠네 이번 건. 몇 개 좀 지나가는 거 있는데요. 예, 네, 보신 거 같은데. 근데 충분히 배부른 거 같은데. 아야,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뭐가 좀 이렇게 뭐 딱히 뭐 지금까지 뭐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극성비 지금까지 극성비 한 개, 네. 마네킹 한 개, 네. 경코잼 한 개, 선택 심볼 교환권 이제 한 개니까 이제 100개와 이제 25개 맞죠? 네. 어세틱 심볼 25개.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러면은 요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하나 딱 얹어줘야지 이제 뭐랄까 코스에 좀 이렇게 뭔가 완성이랄까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딱 이렇게 팍. 싹싹싹. 네, 뭔가 딱 하면 왜냐하면 음식 딱 먹고 나서 이제 뭔가 딱 이제 들이키는 과정에서 이제 뭐랄까 막 디저트 같은 거 하나 딱 먹고 이런 느낌이 돼야지. 아, 그게 맞는데 성장 미약 선택권.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성장 미약의 선택권. 네. 네. 이런 거 다 나올 거. 성장 미약 선택권 한 개. 네. 아, 이런 거 좋다. 이런 느낌이면 이제 뭐 조금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아, PK는 안 돼. PK는 예. 네. PK인 피도미 이건 PC방 쪽으로 가니까 안 되고요. 네. 그래도 뭐 하나 또 좀 뭔가 또 약간 시원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려면 좀 시원하게 뭔가 붕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심볼 하나 더 갑시다. 오케이. 네. 심볼 교환권 200개. 네. 어센틱 심볼 50개. 어이. 네.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 살짝 멈추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유니온도 확장했겠다. 익성비 10개. 아이, 시원하게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네. 아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옆에서 굉장히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식사를 한번 슬쩍 한번 해봤어요. 이게 채팅창 계속 보시네요. 네, 아 저는 다 봤고요. 네, 또 보신 것 같은데 더 보시네요. 저는 다 봤습니다. 네, 네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그니션 저희가 업데이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기분 좋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라이브로 또 오늘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평소보다 훨씬 더 뭐랄까 준비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훨씬 더 이제 긴장감과 함께 이번 시간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희가 라이브를 이제 데스티니 어쩌면 데스티니 쇼케이스 하고 나서 이제 라이브 톡 데스티니 라이브 톡과 이제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라이브 톡 이렇게 두 번을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 라이브 톡을 하는 거랑 쇼케이스를 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쇼케이스를 한다는 게 참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온전히 용사님들에게 잘 전달했는지 잘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여러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도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그니션 업데이트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용사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인데 준비 과정은 되게 힘들어요. 네. 우리 캐스터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 뭐
내용도 내용이고 맞아요. 이 무대에도 네. 보시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게 되고 뭐 저희 지금 나와서 말하는 거는 저희 세 명이지만 저희 개발실에서도 지금 다들 라이브로 주말인데도 출근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테스트 열어야 되잖아요. 준비해 주고 계시는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우리 직원분들이 관계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할 때는 정말 힘든데 하고 나면은 항상 잘했다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소통의 행보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꽤 됐는데 그쵸. 매번 할 때마다 힘든 생각보다는 이렇게 끝났을 때에 참 하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게임 개발 계속 해나갈 거니까요. 사실 용사님들께서 즐거워해 주시고 재미있어 해주시고 하면은 뭐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확인을 하시니까 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시가 넘었는데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봤는데 아까 띠부띠부실 저희 설명할 때 루시드 보고 루시안이라고 했다고 제가 네, 이제 봤었네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네. 루시드가 안에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네. 루시드가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들었는데 네, 루시드 이제 네. 루시드 루시드 데미안 생각하다 루시안 데미안 이렇게 얘기했다 보네요. 네. 네, 루시드 누님께 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답니다. 누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오늘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그니션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심찬 출발을 좀 기념하면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그니션 업데이트의 메인 테마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이 이 테마곡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이 곡은요. 오늘 오후 7시 음원 사이트에서 또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좋으니까 꼭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 멋진 곡 과연 어떤 곡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